안녕하세요, 그랜드 체이스 아츠입니다. 오늘은 뉴비분들을 위해서 종합 전투력을 올릴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 그랜드 체이스의 종합 전투력이 어떠한 거냐면 한마디로 과감의 척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합 전투력을 줄여서 종공 혹은 종전이라고 불리는 이것이 높을수록 던전을 클리어함에 있어 수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드래곤볼 만화 보시면 이제 스카우터로 전투력 측정하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러한 전공은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영웅 컬렉션이라는 시스템입니다. 영웅 컬렉션이란 캐릭터 생성 및 전직을 하는 행위로 0차, 1차, 2차, 3차 전직을 할수록 치명타 확률 등과 같은 속성들을 부여해주는데 이것들이 전공에 반영되기 때문에 캐릭터를 생성할수록 전직을 할수록 전공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수치들이 현재까지 19개의 캐릭터들과 해당되는 전직들을 모두 다 했을 경우 그만큼 전공도 오르는 시스템인데, 하지만 결코 뉴비들이 19개의 캐릭터들의 모든 전직들을 하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한 1차 전직들까지만 만들어 놓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같은 창에 체이스 코디 컬렉션이란 것도 전공을 오를 수 있지만 이 코디들을 모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선 뉴비 때는 패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장비 착용입니다. 장비라고 하면 던전 드랍, 미션, 상점 제작 등에서 얻을 수 있는 액세서리를 포함한 착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가장 직관적으로 전공의 수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장비에는 등급이 있고 레어, 에픽, 레전드 순서대로 그 속성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전공을 높이고 가장 던전에 도움이 되는 옵션은 치명타 확률, 치명타 데미지, 필살기 공격력, 공격력, MP 회복입니다. 이러한 옵션들이 포함되어 있는 장비를 착용하게 된다면 전공이 크게 오름과 동시에 던전에서 수월하게 사냥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초록색 체크가 되어 있는 장비를 막 껴입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능력치가 높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빠른 장비 착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코디 착용입니다. 코디는 장비와는 비슷하면서도 다른데 그 이유는 장비 탭과 구분되어 있고 코디는 구할 루트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상점에 VP 또는 이벤트로 구할 수 있긴 하지만 그것은 꾸미는 데 목적이 있고 실질적인 전공을 올리기 위한 코디는 캐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구슬봉인 시스템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구슬봉인 시스템을 통해 코디, 탭 등을 획득할 수 있는데 뉴비들이 이용하기에는 이 금액이 꽤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스템에 적응하고 반드시 필요하겠다 싶으시면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칭호입니다. 칭호란 캐릭터들 머리 위에 보스들의 얼굴이 떠있는 그것이 칭호라는 건데 이것 또한 전공을 올릴 수 있으며 뉴비분들은 영웅 던전인 파멸의 성소 그리고 지옥의 용광로에서 얻을 수 있는 칭호를 목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칭호들은 랜덤으로도 획득 가능하기 때문에 운이 좋다면 몇 판 만에 획득할 수도 있으며 옵션이 매우 좋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강화입니다. 장비에 강화석을 박아서 능력치를 올리는 것을 말하는데 뉴비 때는 잡템을 끼기 때문에 높은 수치의 강화를 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강화를 함에 있어 많은 지피와 장비를 지킬 수 있는 보호소 또한 많이 들기 때문에 뉴비 때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필요하다면 식강화 정도까지 하는 것은 괜찮을 것입니다. 만약 하게 된다면 장갑과 무기에 하는 것이 공격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카드입니다. 카드란 미션 혹은 던전에서 드랍되는 몬스터 카드를 말하는데 이것들을 자신의 장비에 끼우면 전공이 엄청나게 상승하게 됩니다. 장비 등급에 따라 카드를 박을 수 있는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뉴비 때는 장비가 맞춰지지 않은 잡템의 상태이기 때문에 카드를 박는 것을 비효율적이고 현재는 카드를 모으는 데만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옵션이 낮은 카드라도 나중에 합성 시스템을 통해 고효율 카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카드라도 우선은 카드를 많이 모으시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 체이스 레벨입니다. 체이스 레벨이란 비교적 최근에 나온 새로운 시스템인데 85레벨 이후에 체이스 레벨로 전환되어 0부터 999까지 캐릭터를 키울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체이스 레벨은 레벨업을 할수록 여러가지 옵션들을 찍을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데 그 옵션들로 전공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은 후반부 컨텐츠이므로 현재 뉴비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방법은 가장 최근에 나온 룬 시스템입니다. 일반 던전 혹은 해리어 던전에서 룬이라는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고 전공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돌처럼 생겨서 이제 각 옵션별로 문양이 그려져 있고 조건에 맞는 룬들이 모이면 세트 효과 또한 발현되게 됩니다. 좋은 옵션의 룬들은 상점 혹은 해리어 던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데 그 돈과 던전의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뉴비분들은 일반 던전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경로 혹은 파멜론 세터를 맞추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전공 올리는 방법은 여기까지고요. 뉴비분들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